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신소재 금속시스템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김광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 4년 동안 신소재 관련 전공으로 공부를 하다 목적이 생겨 전기기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비전공자라 공부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평소 공부도 잘 하지도 않고 끈질기게 하지도 못해서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최종 합격되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전기기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정말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 4년 동안 해놓은 게 즉 스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4년 동안 나름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 습득했지만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쌓아놓은 스펙도 없어 기사라도 하나 취득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주변 선배들을 통해 전기기사가 가장 어려운 기사라고 하여 이왕 공부할 거면 가장 어려운 기사를 따자 라고 생각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딱히 가고 싶은 회사나 분야가 없었는데 이 전기기사를 공부함으로써 전기 분야에 대해 관심이 생겨 꼭 자격증을 취득해 가고자 하는 기업의 보탬이 되자 했습니다. 네, 저는 전기 분야의 비전공자로 4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전기기사를 위해서 휴학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에는 약 6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처음 두 달 동안 기초 및 필기를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했지만 실기는 2회차 만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배우락 전기기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 검색, 가격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맛보기로 들었던 광희가 저에게 확 와닿았습니다. 물론 다른 곳의 인강도 조금씩 들어봤는데 배우락 인강만큼 가장 비전공자를 생각하여 기초부터 알려주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전기기사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전자기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처음 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인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특히 관련된 식은 다 외우다 보니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공부법은 없었지만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도저히 이해가지 않은 부분은 그냥 통째로 암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 질문도 자주 드려서 이해하게 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전기기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로이론과 제어공학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회로이론이 전기의 가장 기초이고 다른 과목을 이해하려면 회로이론을 잘 해야 한다고 하여 회로이론부터 시작해서 마스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강을 두세 번 돌려봤더니 윤성만 교수님의 설명이 처음 들을 때보다 더욱 와닿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다 점차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어공학 뒤쪽 화력, 수력 파트는 시험에는 비중이 적지만 실기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력공학은 그냥 윤성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쉽고 재밌는 파트입니다. 실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니까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학은 정말 저처럼 비전공자에겐 어렵습니다. 공식도 많고 그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방법학습을 정말 많이 했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습니다. 특히 어렵다고 해서 공식 암기까지 손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자기기는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파트입니다. 사실 어려운 과목 중 하나인데 교수님의 설명이 정말 귀에 쏙쏙 박힙니다. 정말 정말 재밌고 쉽게 알려주셔서 다른 인강은 잘 모르지만 정말 배우락 전자기기 광추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공부한 실기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실기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주변에는 실기는 현강이 좋다고 하여 1회차 시험 때는 현강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냥 교수님들 믿고 인강 들으세요. 1회차 때 현강을 듣고 시험을 쳤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2회차를 어떻게 준비할지 감도 못 잡고 너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배우락 교수님께 질문도 정말 많이 올렸는데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믿고 실력을 키우라 하셔서 정말 그냥 믿고 따라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광보다 인강 듣는 게 훨씬 쉽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제일 좋은 점은 설명도 쉽게 해주실 뿐더러 문제에 바로 적용시켜 기억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또한 저는 모르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궁금한 걸 자주 질문했는데요. 금방금방 교수님들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따로 더 준비한 것은 관현도 기출 문제집을 사서 더 풀어봤습니다. 한 30년치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한 문제 한 문제를 정확히 문제까지 암기될 정도로 자주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평소에 너무 안 하기도 했지만요. 저는 자격증 초반, 즉 필기 인강을 한번다 듣는 한달 정도는 하루에 10시간씩은 공부했습니다. 그 복습할 때도 못해도 6시간은 공부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에도 꼭 6시간은 했습니다. 물론 술을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지만요. 실기는 정해진 분량을 다할 때까지 5시간에서 13시간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아직 자격증을 어디에 활용할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1차적으로는 목표하는 기업의 가산점과 시험을 위한 지식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기기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도전하여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